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 거예요. 형제와 잉어 이야기예요. 옛날 어느 마을에 부모님을 일찍 여인 형제가 살았어요. 비록 부모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형제는 우애가 남달리 기뻐서 서로 도우며 잘 지냈어요. 그러던 중 형이 몸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아우는 형의 목까지 도맡아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아우가 강가에 있는 밭에 일하러 갔다가 커다란 잉어를 잡은 노인을 만났어요. 저 잉어를 형님께 구워 먹이면 병이 나을지도 몰라 하고 생각한 아우는 용기를 내서 노인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어르신, 저희 형이 몹시 아픈데 그 잉어를 고아 먹이면 나을 것 같아요. 잉어 값으로는 모자라지만 제가 가진 돈이 이것뿐인데 어떻게 안 될까요? 자네가 형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하구먼. 돈은 필요 없으니 그냥 가져가게. 어찌 그냥 가져갈 수 있습니까? 적은 돈이지만 이 돈을 받아주세요. 그냥 가져가라니까. 한사코 돈을 받지 않겠다는 노인에게 돈을 떠 맡기다시피 하고 아우는 잉어를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형님! 형님! 제가 잉어를 구해왔어요. 이 잉어를 구워드시면 몸이 한결 나아질 거예요. 힘든 집안 형편에 아우가 사들고 온 잉어를 보자 형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돈도 없는데 잉어는 무엇하러 사왔느냐. 먹더라도 같이 먹자. 아우가 부엌으로 가서 잉어를 손질하려고 잉어배를 가르자 잉어배 속에서 주먹만한 구슬이 나왔어요. 형님! 구슬이 있어요. 주먹만한 구슬이에요. 형님! 이 구슬 형님 가지세요. 내가 잉어를 나에게 주었으니 그 구슬은 아우 내가 갖도록 해라. 아니에요. 저는 구슬 필요 없어요, 형님. 형님 가지세요. 아우, 내가 가지라니까. 형제는 서로 구슬을 가지라며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러다 문득 이러다가는 큰 싸움이 날 것 같아 구슬을 내다 버리기로 했어요. 형과 아우가 구슬을 가지고 강가로 와서 깊은 강물에 던지자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커다란 물고기가 솟구쳐 뛰어오르더니 형제의 발 앞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아우, 내가 착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나 보다. 이번에 얻은 잉어는 아우 내가 갖도록 해라. 형과 아우가 새로 얻은 잉어를 가지고 부엌으로 와서 잉어의 배를 가르자 이번에는 구슬이 한 개 또 한 개 두 개나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형이 가지고 또 하나는 아우가 갖고
사이좋게 하나씩 나누어 가진 구슬을 내다 판 돈으로 쌀도 사고 약도 사고 뗄 나무도 사서 전보다 더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형제와 잉어 이야기 잘 들었어요? 네!